안녕하십니까. 그린피그 대표 이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신세계 대표이자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창작 집단 대표 황윤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피그 배우 김은태입니다. 연출부는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 1년차에 박현주 연출의 페이크 뉴스 2022 마피코, 정유진 연출의 악연을, 사업 2년차인 올해 상반기에는 주은길 작가의 202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가 주은길 단막극전을 제작하여 신진 예술인들의 작품을 연쇄적으로 공연화하는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는 정유진 연출의 귀신굿, 그리고 작가 신작인 전성현 작가의 악몽 또한 당신을 들여다본다, 실현부는 역량 강화를 위해 뷰포인트 워크숍을 진행하여 약 일주일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1회씩 역사 시비 프로젝트 모임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면서 단체 특성에 맞는 공동 창작 작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 과정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연출부 역시 이 작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린피그 인원 전체가 사업 3년차의 역사 시비 프로젝트를 위해 1년차, 2년차부터 준비해오는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극단 신세계는 중장기 프로젝트 이름으로 젠더 트러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젠더 트러블 프로젝트는 사회적 성 역할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장해서 각자 사회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중장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 3세대 연극인들의 근육 키우기와 그 근육 키우기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연극 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자가 이번 중장기의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피그에서 대본 쓰는 주은길이라고 합니다. 그린피그라는 단체의 정체성 중 하나는 공동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낯설게 받아들여졌던 2006년 창단 시기부터 공동창작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오랜 정체성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공동창작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첫째, 단체의 구성원이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창작 방식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둘째,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 창안된 희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시작해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은 특정 주제 혹은 소재에 대한 공연을 창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스터디와 발제, 과제 수행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공연으로 매듭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특정 주제 혹은 사안에 대해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나누고 이를 공연 창작을 위한 태도로 정립하게 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치규약,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치규약, 저희 단체만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극단에는 자치규약이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자치규약들을 단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더 디벨롭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활동비 이 부분인데요. 감사하게도 중장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지속적인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창작 활동과 일단 파트타임 잡을 동반하는 불안정한 창작 환경이 계속됐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이번 중장기의 목표가 구미 연극 3세대들의 근육 기르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이 스스로가 창작할 수 있는 창작의 근육을 위한, 기르기 위한 그 워크숍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 몸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와 소리를 활용한 작품 만들기입니다. 저는 그린피그 연출 정유진입니다. 현재는 9월에 공연될 귀신굿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반도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속을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로 바라보고 무속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탐구하고자 제안한 작품입니다. 관심 주제를 공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공동창작이라는 방법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서 관역 서적을 읽으면서 구세 역사를 살펴봤고, 현 사회에서 무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했고 발판이 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3년도 하반기에는 10월에
부동산 오브 슈퍼맨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망각댄스 4.19 편이라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올해는 이렇게 두 작품으로 관객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크게 두 개의 프로젝트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는 2024년에 공연화될 지역역사 발견 프로젝트의 현대판 프로젝트입니다. 그 작품의 대본이 나올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 지역 동화 작가의 작품을 공연화시키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저희 2022년과 2023년에 만들었던 작품을 다시 한번 좀 더 강화시키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